하이, 헬로, 안녕. 이곳은 헤어에 가면 볼 수 있는 성균관대학 명륜당 입구인데요. 그 유명한 명륜찐사갈비의 그 명륜당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명륜찐살갈비 서울 성균관대점이 본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본점을 보니 새롭기도 하고 재밌네요. 근데 추워 죽을 뻔. 그리고 이때가 전국적으로 첫 한파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진짜 계속 춥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꾹 참고 명륜당으로 들어갑니다. 명륜 진사갈비가 왜 명륜인 줄 아세요? 바로 명륜간에 있기 때문에 본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가볼까요? 아 너무 추워. 추워 죽겠어. 집에 가고 싶어. 방에서 뜨끈한 보일러 틀어놓고 아주 그냥 지지고 싶다. 지금 나의 신세 마치 인간극장 찍고 있는 것 같다. 절대 미친 거 아닙니다. 추워서 절대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명륜당 입구에는 단풍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꽃이 예쁘게 폈고요. It's me! 갑자기 신났네요. 저 약간 소녀 감성 있네요. 향은 하나도 안 나. 그렇게 명륜당으로 들어왔더니 웨딩 한복 촬영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친구나 가족끼리 나들이를 오거나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러 온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때 많이 추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 햇살은 따뜻해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큰 나무 보이세요? 이게 바로 명륜당 음유은행나무. 무려 400년 가까이 이 자리에 우뚝 서있는 천연기념물 제59호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명륜당 하면 저 나무를 보러 오는 거라고 해요. 단풍 시기에는 나뭇잎이 샛노래서 가을에 가볼 만한 서울 명소로 꼽힌대요. 제가 갔을 땐 아쉽게도 노란 은행잎을 못 봤지만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자 우리나라의 역사가 깊은 문화재로서 깊은 뜻을 기리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죠. 이런 곳이군.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 선조들의 학구열이... 얼굴 너무 수척해 보이지 않나요? 지쳤어. 명륜당을 보고 해화로 넘어와서 도착한 다음 행선지는?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목소리 힘이 엄청 없거든요. 당 떨어질 때였고 코로나 백신 맞은 지 얼마 안 돼서인지 그 후유증으로 너무 기력이 딸렸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다는 이화장을 지나면 작은 골목에 계단들이 있는데요. 이걸 올라가다 보면 낙산공원이 나온대요. 이 표지판에도 나와있듯이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화동 복합마을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저 많은 계단들을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뭐 가긴 갔잖아요. 힘드니까 막간을 이용한 댄스 타임. 저 근데 이때 백신 맞고 숨 엄청 찼거든요. 그래서 다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 올라가고 있네요. 혹시 이것이 대전 보문사 날다람쥐의 위험인가. 어느새 그녀는 멀어져 있고 결국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한데 여기 보이시죠? 옆에 옛날 교복 체험할 수 있는 벽화마을 교복대여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 와요. 차 조심해야죠. 항상 차 조심. 차 지금 주르르 올 거예요. 여기 남산타워지. 오, 남산타워 여기서 보니까 반가운걸? 아니,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낙산공원까지 한 반 정도가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걸으니까 이제 안 추워. 그러면서 코울쩍?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아니 이게 잘 가는 건지 싶은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서 길 잃은 줄.
저기 앞에 있는 길 보이세요? 저것도 다 계단이에요, 계단. 이날 알 엄청 먹였죠. 왔어요, 왔어. 사진으로만 봤던 낙산공원 제 눈으로 실제로 보고 왔다고요. 여러분 주목하실 게 있어요. 하늘 배경을 좀 보세요. 푸른색으로 그라데이션 된 저 하늘. 와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 와중에 길가 옆에는 분위기 좋은 펍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해질녘 분위기랑 완전 딱이었어요. 마침 옆쪽 펍에서 나오는 피아노 선율에 심취해가지고 흥이 막 절로 막 그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어. 짠! 역시 마다 생전 드디어 낙산공원 정복했어. 오구오구 프렌이 잘했다. 오구오구 키트키 쿵디 팡팡. 짠! 우리나라 문화재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갑시다. 저는 여기를 그냥 간 거거든요. 시간 생각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마침 노을 질 때라서 그런지 하늘이 더 예쁜 거예요. 또 서울이 미세먼지 많은 날이 많은데 제가 간 날이 딱 미세먼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전망도 잘 보이고 하늘도 예쁘고 완전 나이스 타이밍. 제가 있는 데가 낙산공원 전망대. 해질녘에 왔지만 여기가 또 서울 야경 명소라고 해서 어두워지면 야경 보러 오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시간대는 또 성곽길에 불이 들어오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수많은 계단을 타고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탁 트인 전망 보니까 그냥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이곳은 서울 도심과 남산 뷰가 보이는 카페 갯불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카페 겸 펍 같은 곳이라 맥주도 팔거든요. 아, 또 맥주 귀신 아닌가요? 맥주 한 잔 드리겠죠? 야외 자리는 남산뷰가 직방으로 보여서 인기가 많은데요. 일단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맥주 한 잔. 이건 날이 전문우의 낙산공원 모습인데요. 조명이 싹 들어오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이런 감성이라니. 아까 그 많던 계단길을 오를 때의 고통이 싹 가시는데요. 이제 다시 해화로 내려가서 여기에 사과소주를 판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술집 반저의 분위기는 아늑했고 대학생 때 대학가 앞에서 많이 볼 법한 술집 분위기였어요. 한마디로 술 부시기 좋다. 짠! 이건 사과예요. 그냥 사과가 아닌 뚜껑이 있는 사과. 자, 뚜껑을 열어서 사과소주를 한바탕 저어주고이. 사과소주를 여기에 뚜루루. 메뉴가 나올 동안 한잔 제게 주고이.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가 시킨 단호박 해물찜이 나왔어요. 짜짜짜짜. 우리 바이브 넘치는 사장님이 이제부터 단호박 해물찜에 아주 축제같은 향연을 펼쳐주실 겁니다. 잘 보세요. 가운데에 식용꽃이 있는데요. 곧 꽃이 피어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치즈랑 잘 어울려져 있냐고요. 단호박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고 해물찜도 맛있고 다 맛있는 것 뿐이에요. 뭐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계속 지켜만 보려니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배고팠다고요. 사장님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한 접시에 담아서 주십니다. 산호박 위에 해물찜 올리고 치즈 올리고 각종 소스 올리고. 스파게티 소스인데 살짝 매워요. 호박 쪽에 벤파레라는 꽃인데 드셔도 되는 꽃. 한 입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본 출출이 세포가 매우 좋아합니다. 잘 먹겠습니다.